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3전 스토커, 3전 껌딱지 천만입니다. 오늘도 찰싹찰싹 붙어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1교시에는 그 삼성전자 우리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14일날 또 미국 출장이 가는 것 같아요. 또 캐나다도 갔다가 또 미국도 갔다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올것 같고 결정도 해야죠. 빨리 시스템 반도체 그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나눌 것 같습니다. 한 20조 화덕 뭐 제대로 한번 쏘고 올려는 것 같은데 미국 가가지고 좀 바이든 아저씨 좀 만나고 왔으면 좋겠어요. 가가지고 좀 협박 좀 하지 말고 삼성전자 좀 제대로 좀 도와달라고 가서 좀 큰소리 좀 치고 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제대로 이거는 좀 돌아다니면서 좀 제대로 영업 좀 하고 해야죠. 그 다양한 또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? 반도체 기업들 가가지고 좀 로비도 하든지 뭐 해서 좀 끌어와야지. 응? 물량 좀 따오고 그런 게좀 필요해 주기적으로. 근데 5년 만에 간다고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롭겠네요. 응? 자주 가서 자주 읍서하고 사람이라는 게또 그렇더라고요. 만나서 또 커피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자꾸 이렇게 정이 들어야지 좀 서로 주고받는 거지. 기브앤테크가 안 되면은 뭐든지 제대로 할 수가 없어. 사업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.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. 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더욱더 그럴 겁니다. 우리 삼성 앞으로 잘될것 같고요. 한번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. 2교시에는 그 사랑에 빠지지 말라. 사랑에 빠지지 말라. 전 사랑에 빠지고 싶은데 사랑에 빠지지 말래요. 누구를? 삼성전자를. 삼성전자를 사랑하지 말래요. 그럼 누굴 사랑해야 돼 도대체? 삼성전자 사랑 안 하면은 사랑할 게 없다. 응? 사랑할 게 없어. 삼성전자. 참 표현 죽인다.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막 기차에 개미떼들처럼 붙어있는 모습을 약간 좀 비꼬는 듯한 그런 사진인 것 같은데 주식판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항상 이제 존버해야 산다. 존버해라. 뭐 그런 말이 있어요. 존버. 참 누가 만들어진 이 단어도 참 흥미로워요. 단기 손실에 연연하지 말고요. 버텨야 돼. 버텨야 수익을 낸다는 의미인데 이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. 그 우량주에 이제 장기간 투자하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큰 돈을 벌어요. 삼성전자,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자들도 대표적으로 많이 벌었죠. 보면은.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뭐 증권사 관련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것 같아요. 최근에는 이런 법칙이 작동 안 한다. 뭐, 단기적인 시각을 볼 때는 그렇겠죠. 하여튼, 연초에 전 우리 9만전자, 9만원 넘고 그랬는데, 삼성전자가 이제는 뭐, 7만원 초반에서 이제 추락까지 했지 않습니까? 셀트리온은 더 웃긴 게 뭐냐면, 작년 말에 고점 대비 50%나 빠졌어, 셀트리온은. 많이 빠졌더라고, 셀트리온도. 주주들은 지금 지하실을 넘어서 지금 땅굴 파고 있다. 땅굴. 지금 땅굴을 파고 있는 거야. 밑으로 막 파고 있는 거야. 막 들어가는 거예요. 현재 그렇다면서 뭐 울부짖고 있는 거야. 이거 뭐 늑대도 아니고 막 계속 울부짖고 있어요. 지금 땅굴 파고 있다고. 일단 고통이 극심한 이유가 단순히 이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 아니다.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? 삼성도 그렇고 셀트리온이 그렇고 그냥 몰빵 투자자가 많대. 몰빵 몰빵 투자자가 많다. 그러니까 한개 종목에 운명을 걸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주식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말은 뭐 진성주주죠. 진성 이런 진성주주의 단골 멘트이자 뭐 투자 철학이라고 할 정도로 자식한테까지 물려주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. 저는 참고로 뭐 자식한테 물려줄 방법 없고 다 쓰고 가야죠. 일단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장 피해야 할그 투자 사례가 두 회사 주주들한테 흔히 나타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뭐냐? 종목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. 근데 나는 더 빠지고 싶은데 왜 얘들은 자꾸 빠지지 말라고 하지? 하여튼 여의도의 막 흥망성쇠를 20년간 봤다는 증권사 트레이더가 주식은 가벼운 연애처럼 해야 한대. 가벼운 연애처럼. 아이고 자식들아, 니들 가벼운 연애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나? 어? 무슨 연애를 가볍게 해? 진득하게 해야지. 하여튼 참 특이한 우리 증권사들 많아요 보면은. 하여튼 이 친구들의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. 일단 그 꽂히는 순간에 이제 판단이 흐려진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고
최고의 종목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팔아야 할 상황에서도 손절하지 못한다. 그래서 비중도 무리하게 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해요. 날아갈까 걱정돼 비싼 가격에 매수합니다. 최악의 경우 대출까지 받아 몰빵합니다. 뭐 그런 분들도 꽤 있었죠. 그래서 한번 실수로 전 재산을 잃는 곳이 보통 주식판이라고 해요. 그래서 한번 뭐 9번 성공했는데 한 방에 실패해가지고 나가는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한 종목에 몰빵한 것은 그 몰빵하는 투자는 실패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잘 모르는 종목들은 그 몰빵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올인하면 안 되고 맹목적으로 투자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수 있다.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사람들과의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요. 나는 뭐 아무리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뭐 올인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 그럼 도대체 어디에 뭐 올인을 해야 뭐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올인해도 괜찮고 뭐 분산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은 그 이런 분들은 이들은 그래요. 너 아니면 말고시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하여튼 뭐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고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국내에 보통 보면 2,400개 정도의 종목이 있어요. 뭐 떠나간 연인 붙잡고 있으면 좋은 연인 못 만난다. 떠나간 연인 붙잡고 있으면 좋은 인연을 못 만난다고 떠나면 보내라는 거네 결국은. 하락하는 종목에 물타는 것은 변심하는 연인에게 계속 돈을 붓는 것과 같다.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네요. 하여튼 재미있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아, 그래서 전문가들의 그 분산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고요.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산 투자해라. 응? 예전에 그 박현주 씨도 뭐 분산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물로 꼽히는데, 그는 뭐 ETF조차도 하나만 사면 안 되고 여러 싹대로 분산해야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입니다. 뭐 개별 종목도 우량주에 분산해서 장기 투자해라 강조까지 하고 있고, 하여튼 보면은 뭐 5개에서 10개 종목 포트폴리오 짜라는데 저는 그래요. 뭐 10개까지 하면 안 돼. 이 사람들은 뭐 자기들 밥 먹고 막 이거 주식 투자만 하니까 10개까지 가능하겠지만은 일반 개미들이 무슨 10개 종목을 갖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짭니까? 잘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막 삼성전자하고 그냥 필요한 종목들 딱 구분해가지고 한 5개 이내, 5개도 많다. 서너 개로 해야지. 많이 하면 안 돼요. 많이 하면 안 돼. 하여튼 뭐 주식 증권사 애들은 간혹 그런 얘기합니다.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. 분산 투자. 저도 분산 투자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. 분산도 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. 가끔 보면은 뭐 신의 손을 가진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몰빵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내기도 하는데, 이런 사람들은 뭐 실력 있는 분들이니까 뭐 그렇게 할수 있겠죠.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. 뭐 삼성전자 좋아요, 좋은데 잘 모르는 분들은 너무 올인하지 말고. 적당하게 비율을 하세요. 삼성전자 뭐 6, 나머지 4는 뭐 ETF나 아니면 미국 주식.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5대5, 6대4, 뭐 7대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고, 아, 다 필요 없어. 나는 삼성전자 하면은 뭐 삼성전자에 뭐 우선주, 뭐 본주 몰빵하면 되지.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? 그렇게 해야지 꾸준하게 더 수량도 먹을 수 있는 건데, 다 투자마다 다 각자 투자의 뭐 그런 스타일, 뭐 기준, 철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좀 우스갯소리가 있고 좀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좀 다른 그런 기사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뭐 간략하게 설명해 본 거예요. 정답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.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꾸준히 모아가지고 하여튼 수량 많이 채웁시다. 2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.